장기 기증을 서약한 국민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가 세워진 지 23년 만인데요.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주소지로 저희가 우편물을 보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느 걸로 안내를 좀 해드릴까요? 끊임없이 전화벨이 울리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사무실. 장기기증 방법을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100통에 이릅니다. 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대학생 홍민석 씨도 최근 사후 장기기증을 서약하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죽은 후라도 자기 몸에 있는 게 나가는 거니까 그런 두려움이 컸는데 제가 이거를 남들한테 설명하려고 제가 더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제한 명이 기증을 하면은 아홉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기증은 뇌사 시 장기 기증과 사후 각막 기증, 생존 시 신장 기증까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난 한 해만 장기 기증을 약속한 사람은 16만 명. 지난해 말에 총 기증 희망자가 10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48명 가운데 한 명꼴입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때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등록하게 되면서 기증 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뇌사자가 실제로 장기 기증을 한 경우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6배 늘었습니다. 지난해 뇌사자 416명이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그러나 장기 기증 문화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뒤처집니다. 기증 희망자 100만 명이라고 해도 전 국민의 2% 수준, 25에서 30%를 웃도는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와는 아직 차이가 큽니다. 장기 기증은 살아서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기증하자고 미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하는 게 아니니까 부담이 적고 또 절차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아신다면 특히 장기 기증을 한 뇌사자의 유가족에게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깊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신적 예우를 최고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